왜 답이 없어? 호연두, 너랑 산다며? 그 사람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. 왜? 호연두 내 여자친구였어. 너보다 내가 더 먼저 만났다고. 지금 내 아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닥쳐라. 네 아내 뱃속에 정말 네 애 맞아? 뭐? 누가 그러던데? 내가 그 아이 아빠라고. 뭐야? 아니, 오랜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. 너 그동안 직업 바뀌었냐? 드라마 봤어? 저번에 파출소에서 정리 다 끝냈잖아. 왜? 아직도 미련은 못 버렸어? 그땐 그냥 그렇겠다 싶었지. 솔직히 애 책임지기도 싫었고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말이야. 오연두가 니에 가시던 그 타이밍에 나랑도 만나고 있었어.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잖아. 그래.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치자. 근데 네 애를 임신한 여자가 왜 나랑 살지? 아이를 지워도 그만, 혼자 살아도 그만인 여자가 왜 굳이 나랑 사냐고. 그거야. 그럼 나는? 너 같으면 남의 애 가진 여자랑 살겠냐? 첫눈에 반했다며. 사랑에 눈이 멀었나 보지. 네 눈엔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?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어? 어떻게 만났든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은 내 아내고 내 아이야.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 그땐 내가 너 부셔버릴 거야. 이건 경고다. 드라마는 네가 쓰고 있네.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 이거냐? 그래. 덤빌 거면 상대를 제대로 알고 덤벼. 아, 남의 아내에 대해 함부로 짓거린 그 사람한테도 조심하라고 해.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는데 다음에 또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. 그만 가봐라. 오랜만에 너 같은 개쓰레기 상대했더니 피곤하다. 안 가고 뭐해? 또 영업방해로 경찰서에 끌려가고 싶어? 나 도착했어요. 뭐야? 아무리 개쓰레기라도 차 한 잔 대접해야지. 여기 있어. 내가 가져올게. 뭐야, 저 자식. 태경 씨. 태현 형이랑 얘기 좀 나눠요? 네? 어. 왜 나와? 나랑 차 한 잔 마시자니까. 우리가 친구냐? 네 얼굴 보면 마시던 차도 올라와. 싫으면 됐다. 가라.